역시 밥상자가 나서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주치의 김서형 한의사. 한의사가 추천하는 여성 갱년기 질환에 좋은 재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안에 바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 갱년기 질환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입니다. 뭘까요? 드디어 공개! 상자 속을 가득 채운 이것의 정체는? 원장님, 이게 뭔가요? 열대 과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뿌리부터 열매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나무입니다. 오늘의 미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찾아라! 한창 작업 중인 분들이 보이는데요. 빨간 열매가 있어요. 회장님, 여기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다고 하던데? 아, 예. 하늘에서 주신 신비한 나무. 잎, 열매, 나무, 뿌리까지 다 먹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오. 그런 나무가 있어요? 동화책에서 봤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그저 평범해 보이기만 하고. 빨갛게 달린 것은 산딸기? 응? 복분자? 회장님, 그럼 이 나무가 뭐예요? 꾸지뽕이에요, 꾸지뽕. 꾸지뽕이요? 꾸지뽕. 네, 꾸지뽕 나무. 이름도 생소한데요? 꾸지뽕? 요 꾸지뽕은요, 열매는 생으로, 잎은 말려서 차로, 줄기와 뿌리는 약재로, 그 활용도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랍니다. 와, 정말 다 꾸지뽕은 먹네요. 여성의 묘약이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각종 부인병의 효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되는 갱년기 여성들이 섭취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아는 뽕나무와 비교해보면 먼저 열매부터 색깔과 모양이 확연히 다르고요. 그리고 뽕나무에는 없지만 꾸지뽕나무에는 가시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가시가 꽤 열매가 굵게 익어가는 요즘 두 가지 색의 꾸지뽕을 모두 맛볼 수가 있다는데요. 에이, 우리 저 피리님도 하나 잡숴보시오. 벌써 한 입 맛있을 거요. 아직 안 익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먹어봐요. 초록색인데. 실 것 같은데요? 진짜 안 나봐요. 구수하니 맛있죠? 맛이 구수해요. 열매인데요? 혹시 그러면 빨간색은 무슨 맛이에요? 아주 그냥 달콤하니 맛있어요. 또 하나 먹어봐요. 그래요? 네. 빨간 거 맛있겠죠? 입자마자 과즙이 딱 터지는 게 터지죠. 씨도 없나 봐요. 달고 달아요. 달짝지근해서. 저 하나 더 먹어도 돼요? 아, 이러다 거덜내겠네. 맛도 맛있지만 꾸지뽕 열매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피디님. 네. 신기한 거 하나 보여줄까요? 뭐, 신기한 게 또 있어요? 네. 요렇게 하얀 진이 나오죠? 네. 예. 네. 요것이 벌레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벌레들이 잘 안 와요. 아, 그래요? 이 하얀 진액에는 가바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내 중성지방을 제거해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랍니다. 가을철 한 달 정도 짧게 수확되는 꾸지뽕. 냉동 보관하면 장기간 두고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보관 팁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제철 꾸지뽕으로 과연 어떤 요리가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꾸지뽕 주스. 꾸지뽕의 단맛을 살려줄 사과와 유산균 음료를 함께 갈아주면 새콤 달콤 가득한 꾸지뽕 주스가 완성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요리는 수제비인데요. 빨강, 초록, 어느 꾸지뽕을 먹을지 고민하지 말고 두 가지를 각각 갈아 수제비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수제비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떼어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색이 고운 꾸지뽕 수제비 완성! 꾸지뽕 요리의 하이라이트! 꾸지뽕 오리백숙! 말린 꾸지뽕 줄기와 뿌리를 넣고 끓인 육수에 오리, 찹쌀 등을 함께 넣어 끓여주는데요. 특히 오리와 꾸지뽕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는 식재료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갱년기 맞춤 음식이죠. 먹음직스러워요. 자,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부재의 만 꾸지뽕 한상 대령이요. 오, 색깔이 선명하네요.